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도록 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은 좀 비슷한데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 왼손부터 한번 봐볼게요. 왼손이 도, 샵, 라, 시, 미. 이게 반복이 돼요. 도, 라, 시, 미, 미, 레. 이렇게 바뀌어요. 미, 얘도 이 코드죠? 미, 시. 한번 쳐주고, 미, 레. 다시 도, 샵. 알겠죠?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 다음도 보면, 도, 라, 라, 시, 미, 미, 레, 도, 라, 시, 미, 미, 레, 도, 라, 시, 시, 시. 얘네 개시가 나오네요. 도, 도, 나오죠. 오른손은 멜로디가 이건데, 이렇게 치면 너무 밋밋하니까 밑에 코드를 추가해줬어요. 보면 이렇게 지정에는 솔샵, 시, 레샵. 그쵸? 레, 미, 레, 미, 미. A 코드. 그쵸? A에 두 투. 미, 레, 미, 라. 그 다음에 미, 솔, 시. 이 코드. 파, 솔, 파, 미.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레, 미, 레, 시. 아까 똑같죠? 솔, 시, 레샵. 그쵸? 미, 레, 시. 라도, 미. 뭐예요? 라, 도, 샤, 미, A 코드죠? 미, 라, 도, 샤. 그 다음에 여기를, 메, 라, 리, 란, 라, 도, 미. 이걸 아르페지오로 풀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라, 솔, 파, 미. 자, 시미엔 똑같죠? 그쵸? 여기는? 그쵸? 솔, 파. 다 시미엔 똑같아요. 그 위에만 달라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아까 여기 레샵이었던 이 한 옥타브 올라와서, 그쵸? 레, 미, 여기는 이번엔 옥타브로 쳤네요. 그쵸? 레, 시, 도, 샵. 그쵸? 도, 시, 라, 시, 도, 미, 솔, 파, 미, 레. 그쵸? 멜로디가 라, 시, 도, 미, 솔, 파, 미, 레인데, 도, 샵은 똑같고, 그 다음에, 솔, 샵, 시. 그 다음에, 레, 미, 레, 시. 아까 똑같죠? 도, 시, 도, 미, 솔, 솔, 파, 파. 건데 시는 똑같죠? 레샤미 시는 똑같고 도시라 D 코드 솔밤 이거예요. 그쵸? 도 레츄럴 레샵 솔샵이고요. 이런 코드죠? 그쵸? 뭔가 약간 정말 오묘한 코드죠? 그 다음에 도 레츄럴 레샵 파샵 시 이거예요. 아까는 요거였다면 요거 빠지고 파샵 시가 더한 거예요. 그쵸? 솔시 자 오묘한 코드 나오고 또 바로 갑자기 조용해져야 돼요. 그죠? 그 선생님은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변하지 않는 것에서. 근데 딱 이것만 나왔으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화려하게 딱 나오고 조금 오묘한 색깔의 코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은. 그쵸? 스파클에서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 엄청 화려한 부분 딱 나오고 그 조용한 부분 나오니까 그만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나왔으면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배워볼게요. 여기도 이 코드예요. 그쵸? 미솔시에서 미 이상한 거죠? 아르페지오로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 아니에요? 아까 배웠던 거죠? 아까 배웠던 거죠? 이거를 버전만 다르게 코드는 똑같고 멜로디 똑같고 느낌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봐볼게요. 얘도 이 코드 아까 A 코드 나왔죠? A 코드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얘도 B 코드 그쵸? B 서스퍼 붙여주니까 솔샵 안 치고 미 이것만 쳐야죠. 자, 그 다음 반복 그때 파샵 나왔죠? 반복 파샵, 베이스 다시 낮은 자리로 바뀌었죠? 그 부분인데 그 중간에 4분의 2 박자로 바뀌었죠? 그거 체크해야 돼요, 그쵸? 4분의 2 박자 바뀌었다가 4분의 4 박자 바로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자, 이게 어그먼트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545 법칙
구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5에 5.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코드예요. 그쵸? 느낌이 좀 다르죠? 그쵸? 어? 이거죠. 어? 그 다음 여기도 심표 굉장히 중요하게 확 띄워주고 정말 포르테 15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얘도 보면 이 도샵이 아까 여기서 쳤다면 이번에는 한 옥타브 내려가요. 더 화려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도 C샵 E 코드 이렇게 바뀌죠. 그쵸? 솔파미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르죠. 왼손이 빠라라. 근데 향하는 건 라를 위한 거죠.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어려운 친구들 빼도 돼요. 그냥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빰빰빰.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그 전에 뭔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따띠 따따따 이러면서 그쵸? 그 경과 지나가는 음들을 그쵸? 빰빰빰빰빰빰 이거죠. 그쵸? 아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라솔파미시 여기 그쵸? 얘도 미미 이 얘도 투 레샵 도 그쵸? 여기도 여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뭐가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비슷한 구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그냥 새로 본다고 생각하면 또 더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나는 곳이죠? 빠빠빠라. 얘도 어떻게 보면 도샵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루타 위에서 C샵 코드. 자, 자 구도 나왔어요. 라미시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미시미 파시미 이거죠. 어떻게 보면 얘도 이 코드에 얘도 두죠. 파샵 부항으로써 그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왔던 게 또 한 번 나오죠.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반복되는 부분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쵸? 뭐가 반복되는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진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2절에는 더 포인트를 많이 주겠다. 1절에는 좀 힘을 빼고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더 힘을 줘서 더 화려하게 표현하겠다. 그리고 작아지는 부분을 확 작아지겠다. 그럼 효과가 더 배가 된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